안녕하세요 여러분, 훈당. 네, 제가 오늘은 그 립발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신상인 제품 바로 디어달리아의 센슈어스 매트 립수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그 박스부터 디어달리아의 시그니처인 요 대리석한 예쁜 패키징, 이거를 열면 짜자잔, 와 이렇게 좌르르한 아주 고급스러운 로즈골드 광택이 돋보이는 팔각형 모양의 매트 립수트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다시피 굉장히 예쁘죠? 디어달리아는 패키징도 그렇고 제품력이 있어서도 그렇고 참 감각적인 것 같아요. 이 언니들 예쁜 게 뭔 줄 알아? 이번 디어달리안 센슈어스 매트 립수트들은 입술에 가볍게 밀착되는 에어리피팅 포뮬러를 사용해서 건조함이나 주름 부각 없이 매트한 피니쉬를 선사하는 아이들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누드 계열 컬러가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마음에 들었고, 각질 부각 없이 보송하게 발린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문질렀을 때 약간 묻어남은 있지만 블렌딩이 좀 잘 되라고 텍스처 자체를 약간 덜 건조하게 만든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막 너무 무스 같아서 막 여기저기 다 묻어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딱 중간, 너무 묻어나지도 않고 너무 건조하지도 않은 느낌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색상은 8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건 팁은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지금부터 색상을 한 가지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네이키드 컬러입니다. 이 아이는 차분한 누드 베이지 컬러입니다. 아,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누드 컬러. 이게 딱 정말 어떤 아이룩에도 좀 매치하기 쉬운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인 누드 베이지 컬러, 좀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의죠, 정석. 정말 기본적인 스킨톤에 살짝 들어간 베이지 컬러라 너무 예쁘고요. 이렇게 손가락을 한번 문질문질 해봤어요. 얘네 텍스처 자체가 완전 건조하게 굳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무스처럼 막 미끌미끌 다 묻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딱 중간이라서 이렇게 문질문질 했을 때 조금은 묻어나오지만 뭐 그렇게 막 지워지는 느낌은 아니고요. 다음은 Delicate입니다. 얘는 방금 네이키드 컬러보단 살짝 더 코랄이 가미된, 톤다운된 코랄 베이지 컬러예요. 그러니까 방금 봤던 네이키드가 좀 약간 그냥 베이지였다면 얘는 약간 오렌지기 약간의 코랄이 들어간 누드 컬러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그냥 베이지보단 덜 부담스럽게 바르실 수가 있고 얘도 컬러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다음은 Tender입니다. 방금 본 델리키트가 코랄 베이지 컬러였다면 얘는 핑크 베이지 컬러예요. 얘도 베이지긴 베이지인데 살짝 핑크기가 조금 가미된, 톤다운된 누드빛 핑크 베이지입니다. 색상 너무 이쁘죠? 베이지를 바르고 싶은데 그냥 베이지는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제 델리키트 코랄 베이지 바르거나 텐더 요 핑크 베이지 바르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러쉬는 정말 정석인 호박색, 호박 오렌지색 아시죠 여러분? 요것도 나름 좀 누디한 컬러인데 방금 봤던 델리키드나 텐더처럼 완전 누드에서 살짝 코랄이나 핑크가 가미된 느낌은 아니고 조금 오렌지기가 확 도는, 오렌지기가 좀 많이 가미된 누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던 누드 애들보단 좀 더 누드에서 살짝 컬러가 더 과감하게 들어간 그런 느낌? 오렌지 잘 받으시는 분들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보아스입니다. 이전까지 보던 누드들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컬러가 이제 등장을 했죠. 얘는 톤다운된 레드인데 약간 검붉은 빛이 나서 굉장히 칠리스러운, 약간 칠리칠리한 그런 크림슨, 버건 레드 같은 느낌입니다. 정말 보아스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컬러. 뭔가 딱 당당한 커리어 우먼, 여성 CEO가 바를 법한 그런 약간 파워풀한 언니한 느낌의 컬러 아닌가요? 정말 딱 사장님이 환불 메이크업에도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 그런 컬러입니다. 아주 세 보이는. 일명 쥐 잡아먹는 컬러죠? 비치답게, 아주 도도하게. 그래, 다음은 Passionate입니다. Passionate는 딥 베리 레드 컬러인데 이거 딱 그 체리 콜라 색이에요. 콜라에 체리 한 방울 딱 떨어뜨린 듯한 그런 베리 레드 컬러? 뭔가 할로윈 뱀파이어 룩에 바를 법한 그런 컬러인데 제가 사실 이런 색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조금 더 용기가 있었다면 국내에서 이걸 아주 바르고 당당하게 다녔겠지만 그러지 못해요, 살짝. 나중에 어디 외국 가서 실컷 바르고 다녀야겠어요. 여행을 너무 가고 싶네요. 와. 자, 다음은 Confident입니다. Confident. 어디서든 당당하게 걷기. Confident는 딥한 브릭 브라운 컬러인데 살짝 제가 봤을 땐 약간 보랏빛 느낌이 약간 살짝 감도는 그런 느낌의 벽돌색 브라운이에요. 이것도 컬러 너무 이쁩니다. 약간 플럼 누드, 플럼 브라운 컬러 느낌인데 분위기 진짜 쏘져요, 얘가 진짜. 자, 마지막으로 로우입니다. 로우가 아니라 raw. 날것에 약간 날것에 나를 보여주겠다. 막 있는 그대로, you know? I'm saying? 아무튼 로우 같은 경우에는 얘도 살짝 브라운인데 얘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얘도 누드 베이지
브라운 느낌의 컬러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살짝 조금 더 색감이 감돈 느낌이에요. 보이시죠? 뭔가 약간 보랏빛도 도는 것 같고 회색빛도 도는 것 같고 약간 토프 브라운 느낌이랄까? 얘도 컬러 진짜 너무 예뻐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디어달리아의 센슈어스 매트 립스트 8가지 색상 모두 발색이 끝났는데요. 오늘 제 발색 영상 유용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다음에도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